우리 성도님은 그냥 원래 뛸 수 있었는데 조금 잘 뛰신 게 아니라 누군가 부축해 주지 않으시면 제대로 걸으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4번, 5번 허리 디스크 파열됐다고? 예, 파열. 예, 그 연골, 그 조직의 파열로 인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치유기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데 지금 뛰시면서 네. 전혀 통증도 없어지고 그리고 다리에 새로 힘이 들어가셔서 뛸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오늘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받고 나으리라. 그래서 기도받고 나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자 되시고 의사 되셔서 치유하신 너무 씩씩하세요. 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디스크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너무 아파가지고 바지도 못 입고 지금 이러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부축해서 우리 아들이 부축해서 네. 왔고 오늘 저기 입원하라고 꼭 하는 걸 수술하라고 하는 네. 걸 여기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믿고 와서 기도하면 날 것으로 네. 믿고 왔잖아요. 네. 진짜 다름질 몇 받고 돌아왔어요. 네. 저희 사역자가 못 따라갈 네. 정도로 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한 통증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할렐루야.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임하면 아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임하시는 거, 아멘. 권능으로 임하시는 아멘. 거, 우리가 권능으로 옷 입혀지는 거, 아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